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와 또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인류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기원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음이 뭐냐? 우리가 내 인생이 구원받은 것 속에서의 삶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 여기에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복된 구주로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 목사님 아니에요. 사라가 낳았어요. 그러면 그럼 또 제가 물어요. 정말 사라가 낳았나요? 사라가 나이가 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것도 아니고 사라가 낳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죠? 또 하나님은 사실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면 좋겠죠. 그럼 빨리 항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몰아가냐? 항복할 때까지요. 항복 빨리 합시다. 오늘 할까요? 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25년이 걸려서 아이를 주느냐? 항복할 때까지.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때까지. 한 번만 얘기하면 모를까 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까? 리브가가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40살에 결혼했어요, 그죠?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예 60살이라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났죠?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 기다려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요. 이삭은 20년 기다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낳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멘이 안 되나 보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고 이삭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중에 태어나서 훌륭해서 그분이 구원자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라고 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뿐 아니다. 돌아보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나온 게 아니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그저 우연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뜻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마찬가지 말씀이죠.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예. 이제 족보 이야기는 숨차게 쭉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아시겠죠?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얘기는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게 아니란 얘기구나. 라고 한다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왜? 유다와 다말의 관계 아시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에게 아내입니까? 며느리입니까? 며느리입니다. 맺지 말아야 될 관계, 있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탄생합니다. 조금 더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합은 누구지요?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가나안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여리고성이 다 불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은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그 보아스는 누구와 또 결혼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누구죠?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볼 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인 철저하게 유대주의자 아닌
나머지 이방인은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놀라운 점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라든지 룻의 이야기라든지 더 놀라운 것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충성했던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부터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부정한 이야기요, 이방인의 이야기요. 이것이 예수 오기 전까지의 인류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오직 죄 안에 있었다.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이 왜 인류의 기원을 구분하느냐? 이 세상에 달과 해가 만들어진 것이 인류의 시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기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준은 뭐죠? 죄 이전과 죄 용서함 받은 이후의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다 이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역사를 도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른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케 하시는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나 살몬이나 보아스나 다윗이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사람으로는 그 누구나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렵게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 어떤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시는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 주님은 인간의 이런 죄들을 사하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영원한 대속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났습니다. 18절로 20절을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거기 보면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그 당시 왜 요셉은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래요. 왜? 아니 나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필시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안 하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 내가 해야 옳고, 내 말이 옳고, 내가 한 일만 옳지 남이 한 일은 다 도둑질한 일이라고 생각해. 전혀 그러시지 않은가 보죠. 여러분, 내가 안 한 일도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하는 일, 내가 못 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 그래 마리아가 나하고 잠을 자지 않는데 아이가 생겼어. 그럼 다른 남자가 있는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한 것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만 진리가 아니에요. 내 주장만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안 했으니까 그건 나쁜 짓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그건 나쁜 짓이 아니야.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가장 중요한 신비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왜 정상적인 관계로 태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태어나셔야 돼요. 왜? 유다와 다윗의 역사를 보라고. 육신의 모든 소사는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첫 번째,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에요. 대속주로 오신 것이에요. 죄인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는 죄가 없어야 된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죄의 소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아무도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나의 대속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대속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완전한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흰눈 오지 않아도,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탄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그 대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하신 분 한 분이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류의 기원이 되었는가?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큰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누려지시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